이제 여기도 슬슬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다. 한낮에는 25도 가까이 올라 아직도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다. 특히 밤에 꽤 춥다. 근데 숙소에 이불이 너무 얇아서 호스트에게 물어보니 두꺼운 이불이 없다고 한다. 결국 한국에서 챙겨온 겉옷을 입고 자고 있다. 당연히 10월이 넘어가면 두꺼운 이불이 준비될 줄 알았는데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끔씩 당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가벼운 침낭이나 보온 물주머니, 전기장판 같은 것을 챙겨올 걸 그랬다. 혹시나 나처럼 추위를 많이 탄다면 유럽에서 가을, 겨울을 보낼 때 이런 아이템들이 큰 도움이 될 듯 싶다. 또한 유럽 숙소들은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 안 된 곳들이 꽤 많기에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구할 때 이 점도 확인 후 예약하면 좋을 것 같다.